최근에 올린 더 배그 뒤지고 팔림 초대석 영상이 반응이 좋아서. 우와! 여기저기 많이 뿌려요. 와, 시골이야. 싸움을 질 생각이 없네. 여기서 마무리. 우와, 진짜 괴물이야? 우와, 야, 뭐야? 우와! 이번엔 로키님을 모셔봤습니다. 와, 로키님. 안녕하십니까? 저 방금까지 그거 보고 있었어요. 나무위키랑 매드무비. 98년생이더라고. 제가 빠른 구출이거든요. 아, 빠른 구출이면 한참 선배죠, 형님. 아, 고마워. 이 상금은 뭐예요? 진짜 제 눈앞에 있는 이게 맞나요? 꼭자곡 쌓아봤습니다. 형님이라 부르겠습니다. 이게 경력이 언제부터 한 거예요, 프로게이머? 저 21살부터 경력 시작인. 그때 뭘로 했어요? 그때도 젠지가 있었어요. 딱 스타트를 100으로 하셨구나, 그러면. 네, 스타트가 100. 오늘 쇼맨십으로 좀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로키님도 그러면 아프리카에서 1티어인가요? 아프리카에는 킬렉이 티어제가 있는데 1티어 분들은 주로 프로분들이 많다. 전 2티어입니다. 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진지하게 하면은 체급 차이 날까봐. 아, 저절하는 예. 거다. 예, 가볍게 가볍게. 예. 아, 가볍게. 낙하산 내리는 법 꿀팁 좀. 지금 1.2에서 내려서요. 네. 네, 165로 이제 쭉 날아줘요. 어허? 쭉 날아주다가 AD 키를 한 번씩 딸깍 딸깍. 그렇네. 뭔가 깔딱깔딱거리네. 딸깍. 저거 왜 안 해? 이게 조금 더 빠르다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350에 꼽는 겁니다. 300, 지금! 350에 이런, 꼬죠? 오, 예, 350. 산옥만 그러는 거죠? 산옥만 그려요. 오, 제일 빨라. 제일 빨라. 어, 진짜 제일 빨라. 이게 왜 되지? 오, 동시에 두 개 먹는. 태목 두 개 먹는 거 봤어요. 저런 기술. 오, 오야. 네, 말 계속 편하게 하셔도 돼요. 네. 아니, 너무 좋은데요? 훌륭합니다. 오와. 오와. 머리 맞추려고 그 와중에. 그렇죠. 단 세 발로. 세 발 하나 맞았네. 아야, 세 발. 여기 한 발도 안 맞은 세 발. 바로 뒤로 가지고. 아, 훌륭한데요? 스타트가 너무 좋다. 별거 아닙니다. 오오오와! 이야, 홀로그램으로 미드샷을 첫 발을 그냥 박아버리고. 첫 판에 북캠 정리하는 모습 보여주는 게 확실히 좀 치신다. 나무 이렇게 보니까 네. 대구 사람이던데. 네, 대구 사람. 저 대구 남구 출신. 오, 대구십니까? 그렇습니다. 저 20년 대구인. 대구 사람들이 뭐가 짜니까 뼈대가. 그러니까 최근에 그거 봤어요? 대건이 것도 봤어. 아, 또 친하시구나. 네, 대건이랑 같은 28 라인이기 때문에. 같은 라인이시구나. 네, 좀 보긴 했는데. 네, 어땠어요? 뭐, 걔는 일반인이라 따지고 BJ랑 선수랑 어떻게 비교를 하겠습니까? 아, 아니 전 현역. 그치, 이제 은퇴하셨지? 예, 은퇴한 지 꽤 됐죠? 아. 일반인 잡고 좋아하는 대건이. 태민님은 좀 어때요? 태민님도 디지구팔님이랑 또 친하다고 들어가지고. 거의 이제 진짜 동네 친구. 태민님이 잘해요. 디지구팔님이 잘해요. 객관적으로 봐주세요. 뭐, 사실 둘 다 비슷한데. 그래도 태민이 현역이지 않습니까? 아, 현역이다. 어디서 이 일반인이. 아, 어디서 은퇴한 일반인이. 예. 노인이 말이야. 우와! 우와! 씨, 와! 와, 서칭이 다르다. 이게 잡무빙이 더 가거나 더 적게 가거나 그러면서 수정을 해야 되는데 수정이 없네. 이게 피가 파란색이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뭐죠? 머리 맞췄을 때랑 못 맞췄을 때 피 터지는 범위 다른 거 아시죠? 그쵸, 그쵸. 좀 펑 터지잖아. 예, 근데 적색맥은요, 그게 구분이 없어요. 머리를 맞춘지 몸을 맞춘지 모르거든요? 아니, 잠시만. 이거 사자 향이 좀 난다? 오,
어 그렇네. 머리랑 구분이 안 되네. 어. 못 맞췄도 머리를 맞췄다고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 네. 시아분들 속이기. 예, 예, 그렇죠. 저거 어떻게 하는 건데요? 이게 설정창 들어가서 적색맹 바꾸신. 아, 적색맹. 어차피 쇼맨십. 쇼맨십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해요, 저. 오. 뭔가를 봤나요? 우와, 이야. 겁나 멀었는데. 좌우로 좌우로 아까 왔다 갔다 왜 한 거예요, 싸우고. 이게 저 친구가 스나였기 때문에. 이게 프로리그에서는 머리를 너무 잘 써서 무빙이 좀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일부러 이 티어에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이제 계속 보니. 퓨! DG98이 또 단발광클로 유명한 거 아시죠? 어, 맞아요. 근데 그거 하려면 다 합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전 효율이 안 나와서 그렇게 안 하는 거거든요. 아. 오, 더 배그 자리 뺏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썸네일에 박을 수 있겠다. DG98? 생각보다 별론데요. 네, 썸네일 제목이 박을 수 있어. 오, 쇼맨십. 어, 이 사람이 있었어? 아니, 뭐야. 뭐, 쏘쏘합니다. 와, 에임 안 흔들려. 아니, 위에 막혀있는 것처럼 안 흔들려. 위로 안 튀네, 에임. 룰님도 근데 FPS 뼈대가 좀 굵으신 걸로 아는데. 아이, 뭐. 저 약간 골다공증 있지만, 나름 굵어요. 훌륭합니다. 원래 그러면은 프로게이머를 어떻게 네. 시작하게 된 거예요? 배그로 시작한 사람도 신기하니? 저는 이제 오버워치를 많이 했었는데 네. 핵이 한참 많았을 타이밍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핵에 질려서 넘어왔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어, 아 재밌어서 하게 됐다? 네. 근데 선수는 아예 생각이 없었어요. 어? 그건 뭔가 스카웃이 된 거예요? 에스카님이 같이 팀 해보지 않겠냐. 바로 오케이. 그치. 전설적인 분이니까 블루님처럼. 와, 와. 총알이 그냥 깔끔하게 남았어. 일단 머리로 결국엔, 가네. 예. 어차피 FPS 게임이라 머리 맞추면 된다. 네, 머리 맞추면 되고 초탄 맞추면 이긴다. 애초에 연습을 할 때 에임을 헤드에 두는 연습을 따로 하시나요? 어, 그런 건 아닌데. 어? 핵인 것 같아. 아니 이거는 핵인데요? 내 친창에 로키 생겼다. 부럽지. 생겼다. 뭐 첫 판 이 정도면 뭐. 아 훌륭한데요? 뭐, 네 몸풀기 느낌. 몸풀기로 그냥 12킬 뭐... 1200딜 미친. 네 블루님 이제 보여주시죠. 아 저요? 아 저 보여드려요? 영광입니다. 아 대박. 국가대표 프로게이머랑 게임을 다 해보고. 국가대표 출신 아십니까? 아 그쵸 그쵸. 예능 국가대표 출신 첫 판이에요 저. 여기. 우리 저거 잡으러 갈까요? 그렇죠. 저 준비했습니다. 저도 파밍 끝. 게이죠 그러면. 역시 국대 출신이라서 차부터 챙기는 모습 멋있습니다. 오빠 차 뽑았어. SUV를 뽑았네. 좋아. 차는 소리 어디까지 들려요? 차는 200m 저 200m? 어? 저기 있나 보다. 봐라. 아 여기서 보급총도 뽑을 수 있는 건가요? 어 맞아요. 아 여기 핫플이네. 아 저 그래서 여기 좋아해요. 빌라가도 처음 잡아봐요. 아 그래요? 이거... 준비됐습니다. 애들 있다고. 제 발 앞에. 우와. 말하자마자 와. 둘 다 순간 말 없어지는. 아 MG3 좋긴 하다. 갈갈이 다 갈아버렸어. 북쪽으로 가시죠. 좋아요. 레츠게리. 오이 물 조심. 살려 살려. 할 수 있잖아. 살려 버렸잖아. 아 확실하구만요. 절벽 라인 아찔아찔한데요. 차 찾죠 대피. 하나 더 있어요. 탄 끝났고. 나이스. 오이씨 뒤에서 볼 것 같아. 그럴까. 어 본다 씨. 하나 기절. 꼭대기. 나이스. 절벽 쪽으로 가시죠. 절벽 쪽으로 오케이. 어잉? 아니 아 절벽 위에 절벽 위에. 아니 또 절벽 위에?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야 보이나?
킬. 나이스. 나이스. 어떻게 잡았어? 총알 단 80발. 나이 살짝 팀 만들었고. 어, 양용이 돈다. 250도. 일로 붙을라 하면 그냥 갈아버릴게요. 예, 양용이 탔어요. 그럼 터트려줘야지. 어떻게 할 건데? 에? 어떻게 할 건데? 뭘 할 수 있는데 220도. 뭘 할 수 있는데? 여기. 여긴. 뭘 할 수 있는데? 어, 여기도 있다. 여기 둘. 뛰어 나온다. 얘도. 네, 오케이, 킬 나이스. 뛰어 나온다. 네, 오케이, 킬 나이스. 컨테이너 라스트. 라스트. 제가 막힐 드릴게요. 잘 먹겠습니다, 블리님. 나이스. 잡았죠. 아, 1400 딜. 훌륭합니다. 이렇게 오늘 어땠어요? 휴. 야,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덕분에. 다행입니다. 로키님, 마무리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자기 홍보하고 끝내시죠. 앞으로 저는 이제 프로 선수로 이제 계속 활동할 거고, 이제 대회에서 한국을 널리 널리 알릴 거니까 대회에 관심 없는 분들도 한 번씩은 또 봐주시고, 로키 많이 사랑해 주시오. 다나와 많이 사랑해 주시오. 김블루도 많이 사랑해 주시오, 여러분. 아, 감사합니다. 네. 로키님. 네. 우리 또 경기장에서 만나요. 네, 들어가십시오. 아, 로키님 확실히 잘하신다. 이 사건은 모아꾼님 팬카페에 김블루가 등장하면서 생긴 일이다. 김블루님 오신 거야? 찐이야? 진짜야. 형 기억해? 그때도 나 형 좋아했었어. 진짜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하는지가 궁금한 거야. 진짜 개간지 난다. 딱 맞는 거야. 더 배그래.